오늘도 세수하고 스킨케어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는 이거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줘서 메이크업이 마스크에 덜 묻어나고 뭐좀더 오래 가게 하는 뭐 그런 베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마스크를 쓸 정도로 외출을 하는 날 사용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오늘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떨지. 근데 썼을 때 정말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고 되게 쫀쫀하게 그리고 적당히 촉촉하게 마무리되기는 해요. 이렇게 한겹 바른 다음에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요 주홍빛 색깔 사용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을 살짝 커버할게요. 이거 브러쉬로 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합니다. 요 약간 노란 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이게 손에도 되게 잘 묻어나와요. 되게 잘 펴발려요. 가성비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파데는 요거 쓸 거예요. 겔랑 파리르골드 파운데이션. 이거는 사실 제 피부에서는 굉장히 노란빛이어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써보려고요, 오랜만에. 요 뷰티 블렌더를 쓸 건데 이거를 물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물을 못 먹여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스트를 사용합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물을 전체적으로 먹이는 게 사실 완전 빵빵해지고 더 촉촉하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쓸게요. 이거 파리르골드는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펴바르면 묘하게 얼굴이 약간 흑빛이 된단 말이야? 근데 피부 표현은 진짜 예뻐요. 자연스럽게 내 피부 자체가 엄청나게 건강한 느낌? 이렇게 한번 발랐는데 커버력이 사실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컨실러로 얼굴을 밝히면서 커버를 한번더할 거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밝아서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쓰기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밝힐 부분에다가 컨실러를 한번 싹 펴바른 다음에 다시 두드립니다. 아니, 아침에 영상을 찍으니까 밖에 막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는군요.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라서 이거 찍으려고 9시쯤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면 되게 뿌듯해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요거 픽서. 어우, 강력하게 분사돼서 깜짝 놀랐네. 사실 저는 픽서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거가 너무 답답해서 드라이기로 얼굴을 말립니다. 그리고 파우더 오늘은 요거 이글립스 바비랑 콜라보한 팩트. 브러쉬로 얼굴 전체 가볍게 쓸어주고, 아, 이 브러쉬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안 되겠어. 제가 영상에다가 이제 브러쉬 정보 같은 것도 적잖아요. 근데 브러쉬 정보가 없는 애들은 거의 다 메이크업 학원에서 쓰던 거거든요. 다른 브러쉬들, 뭐 블러셔 브러쉬나 쉐딩, 섀도우 브러쉬 이런 거는 아직까지 모가 되게 멀쩡한데 파우더 브러쉬만 모가 다 끊어진 건지 얼굴에 한번 바를 때마다 브러쉬 털이 후두두둑 떨어져요. 내가 너무 격하게 빨았나?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쟤를 약간 버려야 되나? 그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솔직히 이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는 별로 내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파우더 브러쉬를 새로 사고 싶기도 하고. 아이브로우는 요거 조성아 뷰티 애쉬 브라운. 먼저 눈썹을 열심히 빗어서 파우더 뭉친 거 없애고. 제가 머리를 지금 뿌리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사실 이 정도는 난 아직 버틸만 하긴 한데 조만간 어두운 색으로 이제 톤 다운 염색을 할 생각이에요. 올해도 탈색 욕구를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톤 다운을 해서 좀 멀쩡한 머릿결과 두피로 돌아가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머리를 밤에 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머리는 숏컷이에요. 숏컷의 앞머리가 이렇게 긴 그런 건데, 숏컷하면 머리 아침에 감아야 된다면서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상상할 수 없어. 눈썹은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굳이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졌지? 이게 자연광에서 찍으면 진짜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좀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3CE의 스무더라는 컬러고, 그래서 이 컬러를 씁니다. 젤 아래. 얘로 콕콕콕 해가지고 누르듯이 발라요. 그래야 딱 내가 원하는 영역에다가 섀도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눈썹 털 여기는 약간 이렇게 역방향으로 쓸어가지고 한번 이 안쪽에도 컬러를 넣고, 브로우 마스카라도 한동안 안 하고 다니다가 귀찮아가지고 머리를 톤 다운하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요즘에. 쉐딩은 오늘 블랙 로즈 거. 아니, 이게
무슨 투명 고양이 털이라도 있는 건지 얼굴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지 싶을 정도로 작은 고양이 털이 붙어 있어요. 코는 약간 오늘 열심히 쉐딩을 뾰족하게 가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섀도우인데 오늘은 막 화려한 포인트를 넣을 건 아니고 일단 요 약간 뮤트한 베이지 브라운 요런 컬러를 음영으로 깔 거예요. 오늘 제가 쓰고 싶은 제품이 있거든요. 언더에다가. 그래서 좀 눈두덩은 깔끔하게 할 겁니다. 요즘에는 또그 굿노트를 내가 아이패드를 쓰면서 절대 나한테 쓸모없으니까 다운받지 말아야지 했던 어플이 굿노트거든요. 근데 굿노트를 결제를 했어요. 막할일 목록 같은 거 짜고 그러려고 제가 다이어리를 쓰진 않아요. 막 일기를 쓰거나 뭔가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기록을 하거나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할 일을 제발 기억을 하자. 할일 목록 그런 거 짜려고 이제 결국에 굿노트를 샀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리고 요거 베이지에 펄 콕콕 박힌 요 컬러 쌍꺼풀 안쪽으로 컬러 넣을게요. 아무튼 그 굿노트를 샀는데 이게 내 마음에 정말 딱 드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할 일, 날짜.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원하는 양식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이어리 그거 만드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좀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까 그 작은 브러쉬로 음영 넣은 다음에 이 깨끗한 브러쉬로 지금 블렌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두덩 섀도우는 다 했고 오늘 제가 쓰고 싶었던 게 제가 이걸 샀어요. 추억의 에뛰드 반짝 눈물 라이너. 아니 이게 아직도 팔더라고요. 심지어 최근 제조한 건가 봐요. 왜냐면 사용기한이 23년 10월까지니까. 그래서 이게 1호 청순한 눈물과 3호 진주빛 눈물을 샀는데 오늘은 청순한 눈물을 씁시다. 아무튼 이 엄청난 추억의 아이템을 11번가 막 에뛰드 세일하는 데서 발견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러고 샀어요. 2,000원인가밖에 안 하던데 세일에서. 아얘 근데 약간 베이스가 벗겨지는 타입이구나. 오랜만에 쓰니까 몰랐다. 아 진짜 근데 예쁘다. 되게 자연스럽고 지금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야. 그리고 사실 저 눈물 라이너 사면서 이것도 같이 샀어요. 아는 사람들 다내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진짜 나 충격받았던 게이 겉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열었을 때 너무 그대로고 얘가 약간 펄이 이렇게 짜글짜글짜글짜글한 파우더거든요. 그때는 이런 게 엄청 유행했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아이라인은 요거 쓸게요. 시스터 앤 시나몬 모카. 이거 해가지고 그냥 꼬리만 대충 그리면 됩니다. 아이라인은 그리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옵니다, 그냥. 약간 거울 속에 들어갈 것처럼 봐야지 좀잘 그려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마스카라는 오늘 뭐 할까? 브라운 마스카라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쓸게요. 조성아 뷰티의 브라운 마스카라. 이거는 좀 진한 브라운이고 좀더 흐린 브라운을 쓸걸 그랬나? 요런 마스카라는 너무 지그재그로 바르지 말고 여기도 끝에를 이렇게 일자로 톡톡톡 해가지고 약간 속눈썹이 길어지게. 이거는 되게 다른 마스카라들이랑 다른 게 바르면서 바로바로 고정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요거 디칸 큐티 리버 리틀. 이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되게 발색도 좋고 근데 나왜 이렇게 아래로 그치? 이러면은 영역을 잘못 잡았다. 그러면 아까 사용한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영역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게 지난번 그 트윙클 팝 메이크업 할때 쓰었던 제품인데 이거 두 컬러 있거든요. 이거랑 다른 컬러 하나 더. 둘다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왠지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 톤으로 메이크업이 됐으니까 립도 브라운 톤으로 요거 에스쁘아. 이게 모디스트가 되게 유명한 컬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 얼굴에는 되게 안 받는 컬러란 말이죠. 이거 지금 두 번째 쓰는 건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약간 주황빛이 약간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바르면 이렇게 김치 국물 묻은 것처럼 그게 된단 말이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게 글리터를 올리기에도 좋고 이렇게 입술 라인을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번진 듯 표현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진짜 손가락 같아요. 요렇게 메이크업은 아니 나 하이라이터 할래. 오늘 하이라이터 그냥 요 블랙로즈 여기에 있는 걸로 할게요. 그냥 요런 도자기관 같은 느낌이에요. 깔끔하고 별로 임팩트는 없어요, 사실. 요렇게 진짜 완성했으니까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살짝 정리를 하고 왔어요. 옷은 지금 그냥 후드티에 가디건 입었는데 사실 이대로 입고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가려면 한 2시간 남았거든요. 갈아입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찮으면 그냥 이러고 나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겟레디미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진짜 잠에 취해서 약간 정신없이 한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메이크업을 해봤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